제작증 나오기 전에 한 열흘부터, 열흘 전부터 계약, 넘버 계약 들어가면 돼요. 요게 이제 양도 양수하는데 열흘 걸리거든요. 그 영업사원한테 제작증이 나오는 시점이 언제냐. 디젤트럭입니다. 아, 예, 뭐좀 물어볼게요. 네네. 요즘 3.5톤 개인 남바가 요즘 시세가 얼마나 하나요? 정리하시려고요? 아니, 제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착하시려고요? 예. 차량은 지금 선정이 돼 있나요? 네네네. 그게 3.5톤 저몇 년식이죠? 아, 이제 신차요. 아, 신차 출고가 언젠데요? 출고는 돼 있고, 이제 특정 업체에 들어가 있어요. 아, 윙바디 제작하는 거예요? 네, 윙바디. 그럼 지금은 조금 뭐 올린 거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뭐 변동이 있었던 올라갔죠. 이제 쭉 올라갈 거예요. 1, 2, 3월 전까지 좀 급상승해요, 넘버가. 아, 지금 그래서 얼마 시기지. 전까지만 해도 한 이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점점 이제 개별이 좀 부족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이제 봄 전에 준비하는 분들이 이제 몰리는 시기이기도 하고, 12월까지는 주춤했어요. 그럼 별도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뭐가 있나요? 지역이 어디신데요? 저 김포요. 차량은 어차피 차량 가격에 따라서 취득세 납부하는 거고, 그거는 그렇죠. 제외해놓고, 김포면 이전 대행비, 새 가입비, 차고지 증명서, 넘버 취득세에서 소요돼요. 또 추가되는 금액이 있죠. 꽉또 있어요? 영업용 보험. 아, 보험. 별도로 이제 가입을 해야 되니까. 지금 특장 올라가 있으면 넘버 계약 지금 들어가야 돼요. 아직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가도 제작증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그 차가 이제 저기로 나왔잖아. 미완성 차로. 미완성 차로 나와서 그 특정 업체에서 그거를 카고로 올려서 뭐 검사인가 뭐를 받는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승인을 그 받아서 카고로 그렇게 받은 받으면 다음에, 제작증이 나오거든요. 아, 그걸 받으면, 예, 제작증 나와서 그러면 이제 넘버 장착할 수가 있어요. 변경, 변경은 나중에 뭐 상관이 없는 구조 거고. 변경은 그 나중에. 아, 그럼 아직 그거는 안한 상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제작증 나오기 전에 한 열흘 전부터 계약, 넘버 계약 들어가면 돼요. 요게 이제 양도 양수하는데 열흘 걸리거든요. 그 영업사원한테 제작증이 나오는 시점이 언제냐. 네, 그거 그걸 한번 알아보겠구나. 여쭤보시고, 제작증 나오는 시점으로부터 한 열흘 전에 넘버 계약 들어가면 딱 맞아요. 지금 들어가면 맞을 거예요, 아마. 아, 다음 거기 특정 업체에서 그 카고로 인증 뭐 검사인가 뭘 받아야 되는 게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나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 제작증이 나와요.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좀 알아보고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